안녕하세요. 대전교육뉴스 학생 아나운서 김민경입니다. 치살벌은 너든까지 간다. 나무는 어려서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아이의 성격, 도덕성, 창의력, 사고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대전교육의 유아교육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지난 12월 6일과 7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관내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8 놀이 나눔 배움 대전 유아교육 행복한 마당이 개최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유치원 우수 교육 활동 자료를 일반화하고 공유해서 유아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요. 행복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서 마련된 유아교육의 큰 잔치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유아교육 행복한 마당은 2018년 유아교육 정책 사업에 선정된 유치원과 교사연구회의 교육 성과물을 한자리에 모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다문화 유치원, 안심행복 유치원, 방과후 놀이샘 유치원 등 7개 분야 23개 유치원이 실천해온 교육정책 운영 사례와 교사연구회에서 개발한 유아교육 자료를 전시했습니다. 이번 유아교육 행복 한마당을 전시를 보면서 다른 유치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유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치원 2019년도 교육과정을 수립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유아교육 행복한 마당에서는 지혜로운 부모, 행복한 아이를 주제로 한 학부모 특강과 이야기, 놀이와 만나다를 주제로 한 유치원 교원 특강도 진행됐는데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유아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하는 놀이, 나눔, 배움을 통해 조금씩 성장해나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나볼 수 있었죠. 2018 대전 유아교육 행복한 마당. 행복하고 즐거운 아이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유아교육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그리고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해 다양한 유아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여러분도 항상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대전교육 뉴스, 한 주간의 행사와 짧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밭교육박물관이 2019년 4월 28일까지 1층 기획전시실과 복도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시작한 지 25년이 되는 해를 맞아 시험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고자 기획된 2018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조선시대 과거시험 답안지와 합격증인 100패, 합격자 목록을 기록해놓은 삼화박목을 비롯해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이후의 시험지와 각종 참고서, 성적표 등이 전시되며 1960년대 초등학교 시험지를 풀어볼 수 있는 체험 코너도 마련됩니다. 대전 평생학습관이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대전 평생학습관 어울림홀에서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고3 특집 문화예술 공연과 인문학 특강을 운영합니다. 이번 공연은 대전시립 합창단, 대전소년소녀 합창단, 대전시립교향악단 등 총 11개 지역예술공연단체가 참여해 23회에 걸쳐 진행되며 클래식, 관현악, 합창, 발레, 한국무용, 인디밴드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12월에 들어서면서 드디어 겨울다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비록 날씨는 추워도 교육과정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미소,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몸과 마음에 온기를 전해준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뉴스, 다음에도 더욱 풍성한 소식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